이거야말로 진짜 확실한 세계 여행이네. 어? 잠깐만요. 네. 기념 촬영도 해야죠. 아, 그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만약 우리가 헤어지면 한 30년 뒤쯤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건 어떨까요? 아유, 그런 약속을 왜 해요? 헤어질 일이 없을 텐데 뭐.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유, 뭐 때문에 궁금하겠어요? 30년 뒤쯤이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 꼬부랑 할머니까지는 아니다. 우아하고 점잖은 중년 부인이 돼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우아하고 점잖은 중년 부인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30년 내내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이나 잔뜩 할 거예요. 날 버리고 가신 님은 발병이나 나라 그러면서. 아, 그런 쓸데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요. 우리 결혼 30주년 되면 그때 내가 진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데려갈게요. 이건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자, 약속! 아, 뭐예요? 결혼 전에 남자들이 하는 약속 절대로 못 믿는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진짜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자는 사람 하나도 겁 안 나더라. 이야, 이거 어머니 솜씨예요? 아니요, 내가 했어요. 어, 정말요? 이야. 우와, 우와, 그러다가 체하겠어요. 야, 혜연 씨도. 아. 아, 너무 맛있다. 응? 시간이 있었어? 내가 너무 널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두 사람 일로 너하고 불편한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 꽃을 보내서 점수를 좀 만회할까 하다가 얼굴 보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나도 괴롭던 참이야. 다음 주에 도련님 출장이라면서 순순히 가겠다고 해? 열흘 동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현규한테 일은 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 왜 그래? 어? 아니야. 혜란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혜란이는 현규 아프게 하는 일 못해. 이 상황이 힘들 거야. 하지만 현길 위해서 잘 견딜 거라고 믿어. 그래, 이게 아주 장소도 좋네. 좀 좁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거창하면 부담스러워. 얘 저기 요즘 사람들 건강식 좋아하잖아. 해물이나 야채 비빔밥 정도 하나 할까 그래. 거기다가 청국장이나 된장 끓여내놓고. 아.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시골 대청마루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 해드릴게요. 방석 깔고 마음 편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요. 네가 알아서 해줘. 아 그럼 아버지는 주방장 하시는 거예요? 어, 예. 전 나는 야채 다듬고 설거지 하는 건 자신 있다. 하지만 좀 맛이야 엄마가 내야지. 아버님, 어머님.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드는데요? 네 예감에 맞았으면 좋겠다. 땡큐 엄마 안 먹은 제가 보장해요. 잠시만, 그나저나 이거 식당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아직 시간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기로 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여름에는 메뉴에 비빔국수 별미를 추가하세요. 어머니 비빔국수는 입맛 없는 여름에는 최고의 메뉴가 될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이 사람 엄마가 해주시는 비빔국수 먹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와. 내가 해줄게. 애기 가졌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얘 애기 눈 짝짝이 돼서 나와. 응? 그게 정말이에요? 옛날 어른들 얘기다. 아 저 우리 땡큐 저 눈 짝짝이 되면 안 되는데. 땡큐 엄마처럼 이뻐야 되는데. 아, 어머니 정말 오늘 저녁 때 가도 돼요? 내가 뭐는 못 해주겠니? 투자회사 한 군데가 바뀌었다고요? 투자 조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화사채 발행이 부담스러웠겠죠. 새 투자회사가 어딘지 알아봐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난 필요가 있어요. 새 투자회사가 어딘지 알아봐서 만나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춤을 춰주세요. 당신은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미주는요? 유경이가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꽃단지라도 묻어놨나 봐요. 이거 아무래도 딸들을 잘못 키웠구만. 결혼식 후 놓고 나니까